안녕하세요. 회사원 같으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한 학생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이유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제가 이렇게 학원 광고를 하잖아요. 회사원 같으면 100% 누구 책임이라고? 선생님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이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블로그나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더만, 야, 증거를 줘라. 말로는 누가 못하냐, 다. 그래서 이제 제가 증거를 하나씩 올리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중3 학생을 한번 초청해 봤습니다. 우리 학생의 이름은, 이름을 공개할까? 하지 말까? 하도 돼. 하연이라는 친구인데요. 하연아, 네 학원을 언제 처음 왔지? 네가 처음? 저한 1년 전인가? 1년, 아니, 1년 전에 안 왔어. 곰곰이 생각해봐. 이 학원을 처음 온 거. 아, 처음 상담. 언제 왔었지? 처음 온 거. 처음은 잘 기억이 안 나네. 6학년 된 거? 6, 아니, 중1학, 중학교 아, 1학년 때. 1학년. 우리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저랑 수업을 딱한번 받았는데, 그다음 안 나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왔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때 수업 한번 받고 왜안 나왔어? 그때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가 그때 하루 그만,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친구가 왜 수업받고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문법을 하고 싶대요. 라고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 아, 그래서 아, 문법을 가르치는 학원으로 간다고 그래갖고 이 친구가 간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갖고 다시 온 게? 다시 온게 언제? 약 1년? 1년 정도 됐냐?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지금 중3이니까, 지금 4월달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3월달? 2월달? 이 정도에 온것 같아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내미는 거 있잖아요.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왔을 때도 제가 이걸 내밀었었어요. 당연히 못 했겠죠. 얘가 잘했겠나요? 못 했겠죠. 이거 했었냐? 그래서? 했었어요. 이거 했을 수 아, 없었다고? 회사 못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못 했지. 네가 이걸 잘했으면 이걸 잘했을 이유가 없지. 얘가 당연히 이 해석지를 못 합니다. 제가 이 해석지, 초등학생이 이 해석지 하면은 제가 1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석지 하면 제가 치킨 쿠폰을, 현실적으로 줄수 있는 치킨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거 해석해라가지고 저한테 메일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를 왜 모셨냐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단 말이야. 근데 우리 친구가 공부한 책을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윤이가 공부한 책이 처음에 하나, 네 이거 공부했겠지. 네. 그렇지. 근데 지금 그때하고 책이 달라졌지. 그 표지가, 그죠? 책이 정식 출판되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끝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이걸 끝냈어요. 근데 이건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로 제가 이제 이 여기에 나오는 PT 봉선생 기본이단 말이에요. 이제 기본은 고등학생들이 좀할수 있는 것을 내놨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거 두 권만 끝나면 중3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 누워서 떡먹기다? 떡먹기답니다. 누워서 떡먹기다. 이 정도는. 근데 우리 친구가 지금 하윤이가 공부한 게 이거 말고도 그다음에 공부한 책이 몇개더 있어요.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게 약간 하윤 책은 이제 다 버려버렸는데 이 독해책을 갖고 왔어요. 구문독해 끝나면 제가 이걸 합니다. 그리고 리딩 튜터 1을 냈어요. 1. 아, 리딩 튜터 2를 냈습니다. 1을. 그리고 리딩 튜터 2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하윤이 네가 이거 책 쓴 거다 했냐? 헷갈린데 다 했냐? 알았어요. 다 했어? 아마 이게 직독직해 이건 건너뛴 것 같다. 네. 내가 봤어. 왜냐면 하윤이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이걸 건너뛰었고, 이거하고 이걸 했습니다. 근데 이게 책이 두 권인데요. 1권, 2권인데 이게 책이 총네 권이에요. 이게 답지가 없어요. 답지가. 답지가 없고 전부 다 문제만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 모든 책을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직독직해를 끝내서 예를 들어서 이 장문 독해를 하는데 내가 하윤이한테 이걸 숙제를 내줄 때 이거 설명을 하니? 설명을 해야 하네? 안 합니다. 저는 이 직독직해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독해책을 설명을 해요. 그럼 뭐 할까요? 나뭐 하지? 선생님이 얘한테 해주면 뭐 하지? 뭐예요? 그냥 단어만 외워갖고 보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만. 그리고 써오라고 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써왔을 때 저는 그냥 채점만 해주면 돼요. 채점만. 이렇게. 채점만. 채점만. 설명 안 합니다. 왜? 직종치키를 끝나면은 다 해요, 주부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저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최근에 끝난 게 바로 수능 유형별 독해입니다. 이거 했니? 네. 이거 책으로 말고. 책으로 말고 몰라도 이렇게 프린트로 이걸 했지. 네. 프린트로. 책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로 했는데. 똑같습니다. 이거 내가 선생님이 하기 전에 뭐 설명해? 안 해? 안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냥 단어만 암기하고 보내요. 설명? 고등학교 해도 저 설명 안 해요. 그냥 써오라고 합니다. 자,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밑줄만 써오라고 하고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은 전체를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써오면 저는 뭘 한다? 채점만 한다. 채점만 한다. 설명?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래가지고 이제 독해를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하윤이가 문법을 시작을 했죠. 근데 문법도 하윤이를 몇 권 했는지 기억이 잘 모르겠는데 아마 2, 3권 했냐? 제가 문법책 이렇게 3개를 이렇게 써놨어요. 문법책을 3권을 만들어 놨는데 몇 권 했어? 2권? 2권, 이게 2권 정도 한 것 같아요. 2권 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권을 끝내고 저는 이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야, 선생님이 문법 설명하면 만약에 투부정사를 설명한다 그러면 몇 분이나 설명하지? 2, 3분. 2, 3분은 아니고 많이 설명하면 5분, 10분. 가정법을 설명해도 5분, 10분. 저는 이 문법 차트를 설명하잖아요. 여기 나온 이 문법 차트를 설명하면 아무리 긴 문장도 길어봐야 15분입니다. 15분.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해석을 다 잘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석을 잘하면 문법도 상당히 잘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걸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혼합 문제를 시켜놨어요. 책에 나와 있는 이론편을 딱 빼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이 애들을 이 문법시키려고 이걸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단어 암기시키려고요. 여기 단어 있죠, 단어. 여기. 단어를 다 적어놨어요. 문법에 대한. 이걸 암기시키려고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윤이가 이렇게 문법도 공부했고, 아, 듣기. 하윤아, 듣기. 지금 하윤이가 오늘 끝내가지고 하윤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듣기 책 뭘 끝내야 됩니까? 이게, 이거 고1 거 샀지, 이거. 네. 그 다음에 고2 거 하고, 이번에 끝나서 이제 고3 걸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듣기는, 내가 듣기 뭐 강의 한? 아니요. 듣기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죽은지 다 알아서 해요.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지 다 알아서 하는데 뭔 듣기를 다 한다라는 거. 듣기 뭐 못할 거. 100점 못 맞은 애들 아니면 한두 개 틀린 애들은 봤어도 많이 틀린 애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윤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얼마만큼 늘었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자, 직독직해하는 하윤이가 제가 하윤이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것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하윤이도 본 적이 있어 없어? 내가 얘한테 이제 없어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직독직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